줄리안 슈나벨은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화가, 조각가, 영화감독 등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미국의 대표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951년 10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이민자로 슈나벨이 10대 때 가족은 멕시코만 연안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는데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독창성, 무거운 주제나 삶의 어두운 면을 다룰 때 드러나는 이국적 정서 등은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슈나벨의 평생의 취미인 서핑 활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슈나벨은 평생 동안 서핑에 열렬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서핑을 할 수 있는 세계 곳곳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의 예술가로서의 여행에 있어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블라인드 걸 서프 클럽이라는 단어가 적힌 빛걸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각 서핑보드는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슈나벨은 휴스턴 대학교와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독립 연구 프로그램에서 공부한 뒤 뉴욕 미술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앤디 워홀, 시그마 폴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는 1970년대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몇몇 그룹 전시회에 참여하던 중 당시 아트신의 여왕이라 불리던 갤러리스트 메리 분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곳에서 첫 번째 개인전 이후 성공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신표현주의로 알려진 대담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특히 이미지를 다양한 출처에서 선별하여 포스트 모던적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슈나벨의 가장 유명한 시리즈는 수백 개의 깨진 접시를 사용한 작품들로 모자이크 방식을 과장된 방식으로 대담하게 제작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큰 규모와 역사적 주제를 중시하는 예술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초에 급속히 유명세를 얻었는데 대형 캔버스의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지나칠 정도로 큰 대형 캔버스에 깨진 그릇, 사슴뿔, 돛, 산업용 방수천, 식탁보 등 여러 재료를 활용하고 벨벳 등 다양한 표면의 그림을 그리며 독창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슈나벨은 1980년대의 재현주의 회화의 부활을 상징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유럽 화가들의 정제된 전통보다는 종교적 이미지와 숭배의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며 그의 초상화는 성당의 조각품이나 교회 천장에 그려진 천상의 장면과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스타일은 멕시코에서 보낸 시간과 어린 시절 텍사스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작품은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에 도전하고 모더니즘의 엄격함과 포스트모던의 단편적인 특성을 동시에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전뿐 아니라 베니스 비엔날레 등에 참가하며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안젤름 키퍼 등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그는 첫 번째 부인 제클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한 슈나벨은 장 미셸 바스키아와 친구가 되었으며 뉴욕,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열면서 예술 경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987년 요셉 보이스가 사망하면서 슈나벨은 그를 기리는 조각 작품 요셉 보이스를 위한 무덤을 창작하였으며 가깝게 교류하던 앤디 워홀에게 벨벳 초상화를 그려 선물하고 워홀도 답례로 슈나벨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는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회고전이 개최되었으며 이 전시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및 휴스턴 미술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스턴의 한 중고 가게에서 9점의 작은 그림을 발견한 슈나벨은 이 작품들의 보라색 오일 페인트를 더하여 그의 유명작 시리즈 중 하나인 브라멘 바스티어를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슈나벨은 영화 감독으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영화 연출작은 1996년에 동료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인생을 다룬 바스키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술과 영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2000년에는 쿠바의 작가에 대해 다룬 Before Night Falls에서 조니 뎁을 주인공으로 하여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슈나벨 감독은 우연한 기회로 프랑스의 실존인물장 도미니크 보바의 저서 잠수종과 나비를 접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 책을 영화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으면서 주저하지 않고 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잠수종이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든 큰 종 모양의 물건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잠수종은 마치 우주복처럼 생겼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보바는 자신의 처지를 잠수종에 갇혀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주인공 장 도미니크 보바는 프랑스의 유명 매거진 엘르의 편집장으로 일하던 중 뇌졸중을 겪고 사지가 거의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의 의식과 뇌 기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보바는 왼쪽 눈만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 눈 깜빡임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줄리앙 슈나벨은 예술가답게 그의 파격적인 촬영 기법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관객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그는 2007년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고 2008년 제65회 골든 글로브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으며 감독으로서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영화를 감독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령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해도 의식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슈나벨은 2010년에 미랄에서 아랍 이스라엘 갈등을 다룬 작품을 연출하고 2018년에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연작을 다룬 At Eternity's Gate를 연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그의 예술과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줄리안 슈나벨 A Private Portrait도 제작되었습니다. 1986년 제클린과 결혼한 상태에서 슈나벨은 두 번째 아내인 스페인 여배우 올라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클린과 이혼하고 올라치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현재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잘 알려진 덴마크 모델 메이 앤더슨과 세 번째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자녀인 어린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71세가 된 줄리안 슈나벨은 여전히 그의 독특한 성격으로 자주 회자됩니다. 일례로 그의 친구 잉그리드 시스치는 피렌체에서 호텔방을 공유한 경험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슈나벨은 호텔에 체크인하기 전 가구를 재배치하고 호텔의 미술품을 철거한 뒤 사이톤 블리로부터 받은 그림 작품으로 바꿔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붙이는 등 호텔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예술가는 매순간 감독으로서 항상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강박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의 파자마 차림으로 등장하기를 좋아하는 줄리앙 슈나벨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냅니다. 내 작품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은 그것에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품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받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좋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점을 좋아합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예술적 업적은 현재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는 미술가와 감독으로서 여전히 활발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리안 슈나벨의 대표작들을 몇 점 감상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